안녕하세요. 오늘 돌잔치하는 박재현입니다. 재유야, 엄마랑 아빠 예쁘게 아코 예쁘다 할 테니까 이따 할머니 할아버지랑 와요. 아빠. 아빠. 재유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 사랑해요. 양쪽 손으로 해야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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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 이따 만나. 아이 비는 안 온다. 제발. 안녕하세요. 꽃충이시네요. 이 좋은 걸 맨날 혼자 받은 거? 진짜. 편하지? 아이 좋지. 아니, 신기한 것 같아. 뭔가 터치가 들어갈 때마다 얼굴이 바뀌는 게 너무 신기해. 뭔가 결혼식 하는 것 같아요. 뭐. 응? 돌잔치가 제 2의 결혼식이라는데. 아 결혼식 진짜. 안녕히 계세요. 아, 도착했어요 여러분. 아, 뭔가 마음이 또 싱숭생숭하네. 저희는 돌잔치를 오늘 워커힐에 있는 명호영역관에서 할 예정이고 다행히 날씨가 맑아졌어요. 짜잔! 굉장히 좋은 날씨죠. 아, 너무 기대돼 지금. 너무 예쁘게 폈다. 오늘 완전 완벽하잖아. 기분이 어때? 기분이? 좋아요. 좋은 거 맞아. 기분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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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1위나 키웠어요. 여보 또 오늘 눈물 안 날 거지? 왜 울어? 난 눈물을 흘릴 건데요. 아니, 기분이 좋은데 왜 울어? 그냥 기뻐서. 우와. 너무 예쁘다. 저희는 결국 담례를 떡을 했어요. 맛있는 떡집. 날씨가 그렇게 덥지도 않고 또 손님들이 저희 다 가족이어가지고 그냥 떡을 했어요. 어, 예쁘다. 여기에다 이제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이 고리를 달 거예요. 우와, 사진 다 다르네? 응, 다 달라요. 랜덤. 짜란! 여러분 너무 예쁘죠? 우와. 포인트가 예쁘네.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여러분 돌잔치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해보세요. 너무 귀엽고 예쁘고. 안녕하세요. 일찍 오셨네요. 엄청 이 포토존도 다 됐네. 너무 예쁘죠? 제가 심플한 거 엄청 좋아해가지고 심플하게 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거 진짜 뉴본 사진. 태어난 지 진짜 일주일도 안 됐을 때. 엄청 왔어. 하나. 어색해. 하나, 둘, 셋. 점. 야, 애들 찾으심. 야, 앉았어? 여보 얘 빨리 재워야 돼 지금. 야 너 6시 일어났는데 지금까지 앉으면 어떡해. 어? 지금 10시인데 얘 4시간 됐는데? 여보 빨리 30분이라도 재워야 돼. 행복하세요. 괜찮아 괜찮아. 시작도 안 했는걸. 쇼츠 하나밖에 안 재웠네. 돌잔치 유 경험자 두 명. 자, 조언을 한마디 한다면 두두에게. 뭘 잡아도 슬퍼하지 말고. 엄마 몇 살만 안 잡으면. 잡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엄마 닮아서 흥이 많으니까 마이크만 잡아줘. 나도 마이크. 마이크? 엄마 채유 깨워야겠다. 일어났어? 채유야 일어났다. 채유야 이제 한복 입고 엄마랑 아빠랑 사진 찍어보자. 머리가 난리가 났어요 공주님. 채유야. 땀나서 채유 머리가. 주인공인데 어째? 난리가 났어. 아, 어색하다. 아, 그렇죠. 반가워서 하하하. 그런 거 좋다. 아버님도 많이 웃어주시고 다시 우리. 아, 좋아. 아, 좋다. 줄기죠. 따뜻.
얘기하지. 아기 예쁜 시선으로 봐. 어, 희우야. 이거 봐. 야. 지금 지쳤나요? 야 일단 웃어. 시작도 안 했다는 거. 아 울어 어떡해. 수열. 이거지 얘. 비가 와서 고생했는데. 와 진짜 힘들어. 너무 힘들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 결혼식이 더 쉬워. 아 결혼식이 훨씬 쉬워. 숨도 안 쉬어. 삼복대나 지쳤나요? 너무 맛있었다. 이제 파이팅입니다. 깊은 한숨이 절로 나. 단단해서 나오는 한숨이 지금 네. 계속 나. 엄마 강혜진이 굉장히 낯설다. 낯설어? 어.
다이어트 끝났어요, 여러분. 뭐야? 2주치간 멋진 아빠 건강하게 지혜롭게 자라서 효도할게요. 오, 너무 예쁘다. 어,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이상선 치유에게 기대기를. 어, 치유 수강번호. 치유 어디였지? 치유야! 엄마 딸도 키워놨고. 오, 엄마 딸도 키워놨잖아. 아니 다음에. 잔치 끝나고 이사가요. 집 보러 왔어. 피곤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엄마에게 치유를 맡기고 굉장한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아 불편한 옷 입었더니 도저히 우리 한복 입고 갈걸. 어? 집 보러 한복을 입고 간다고? 돌잔치 끝나고 저희가 전통 문화를 사랑하는 집안입니다. 유서 깊은 집안이지요. 저희가 이사 예정이 있다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집을 알아보러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마침 오늘 집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돌잔치 끝나고 치유랑 엄마 집에다가 내려주고 집 보러 왔습니다. 대단하죠? 열심히 산다 우리 진짜. 엄마처럼 일어나? 일어나? 이거 일어나서 잡아봐. 일어나? 뭐야? 놀잖아. 아이 귀찮아. 일어나? 야! 일어나. 싫어. 억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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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지우야. 너 오늘 걷겠어. 오래서 이제 안정, 이렇게 안정된다. 아니 돌이 괜히 돌이 아니에요, 박채우 씨. 어? 일어나. 오, 계속 일어나네. 아니 며칠 전부터 손 놓는 연습을 하더니 갑자기 궁뎅이를 띄고 일어나더니 이걸 반복하더니 서 있어요. 치유야, 오늘 돌잔치한 소감 좀 말해봐. 응? 오늘 돌잔치한 소감이 어때요? 초코. 어? 위에 초코 뿌린 거. 요거트야, 요거트. 요즘 되게 유행하는. 여기서 그냥 같이 이렇게 먹어? 네, 응. 엄청 유행하는 아이스크림. 예, 옆에 계셔. 요즘 가실 거야. 어머니 고생하셨지 뭐. 여기 오셔서. 엄마.
여자 문제야. Say something. Say something. 짝짝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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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짝꿍. 일로 와.